있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중부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강경모 레프트, 김정원 레프트고요. 이창진, 송주영, 그리고 알렉스, 이한영, 구영신, 김상윤, 이지윤 리베로 수비 전문 선수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알렉스 높이 뛰었습니다. 강력하게 서브에이스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때렸습니다만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3단 넘겼고요. 2단 오른쪽 목적타로 김종을 받고요. 백토스 오른쪽 올라냈습니다만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연타. 다시 한번 김종호 막아냈고요. 경희대학교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백토스 다시 한번 세게 때리지만 왼쪽 밀어넣기 블락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창진 연타 넘겨냈습니다. 2단 밀어넣기 성공 중부대학교. 받아냈고요. 뒤에서 밀어넣기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구위공격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으로서 이번에 대만에 다녀왔었던 하명진이 서브에이스도 만들어내네요. 네, 알렉스와 함께 센터 블럭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석공 성공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 이승훈 센터. 우회전 서브 백토스 뒤에서 블락 성공 이승호. 아 지금도 리시브 불안한데요. 3단 넘겨냈습니다. 경희대학교 뒤에 오른쪽 경희대학교 석점 앞서 있고요. 이승호 서브 받아냈습니다. 왼쪽 다시 한번 블록킹 경희대학교 계속 이승호의 서브 리시브 좀 불안했습니다. 연타 받아내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득점 찬스입니다. 오른쪽 중부대학교 밀어넣기 받아냈고요. 중부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번엔 왼쪽 갑니다. 구영신 받아냈습니다. 속공 성공 중부대학교 서브 속공 연결. 남은 경기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민수의 서브였고요. 왼쪽 받습니다. 1세트 마무리 짓고 있는 강병모 선수입니다. 엄윤식과 함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손주영 선수입니다. 경희대학교 리시브 시간차 뒤쪽에서 내리꽂습니다. 아쉬움이 있었고요. 중부대학교 왼쪽 때려봤습니다. 김동영 강력한 수업을 받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 세팅 속공 블락킹 막혔고요. 다시 한번 손주영 올려줬습니다. 왼쪽 받아냈습니다만 랩으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업 들어갔습니다. 높게 올렸고요. 3단 그냥 넘길 수밖에 없는 경희대학교. 중부대학교 찬스 왔습니다. 뒤쪽에서 시간차 걸렸고요. 경희대학교 이번에 어디로 후위 공격 받아냈고요. 3단 넘겨냈습니다.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오른쪽 서브 높게 뛰었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좀 길었는데 다이렉트 킥 점수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과연 준수령 어떻게 될까요? 중부대학교 후위공격 2단 백토스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조금 어려운 공 그대로 3단 넘겼습니다. 2단 세팅 C 중부대학교 살려냈고요. 왼쪽 때립니다.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랠리는 계속되지만 중부대학교 서브 리시브 좀 불안합니다. 2단 속공 내리꽂고 있는 손주영 선수. 강병모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리시브 좀 깁니다. 타이렉킥 손주영 씨의 이나대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블락 성공 계속되는 김동현 서브 강력합니다. 오픈 공격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다시 한번 2단 세팅 뒤쪽 갑니다. 블락 성공! 하명진의 서브 강병모를 받고요. 받아내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경희대학교 2단 세팅 왼쪽 연속해서 받아냈고요. 중부대학교 찬스! 중부대전에서 32개 세팅 4개 유효 블락을 만들어냈었던 이승호 선수였고요. 2단 세팅 뒤쪽으로 빈 공간 찔러넣습니다. 16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시간차 내려꽂습니다. 아 서브 좋았습니다. 서브에이스 다시 한번 보시죠. 공의 궤적이 굉장히 마구 같습니다. 때려냈고요.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2단 어디로? 호미 공격! 이창진의 네 번째 서브. 아 지금 네트를 타고 들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또다시 만들어내는 이창진. 제자리에서 오버헤드 토스 밀어넣기 빈 공간 성공시킵니다.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요. 무리한 2단 세팅 뒤쪽에서 하지만 김동영 코스 좋았고요. 서브 에이스 만들어냅니다. 김동영 우리학교 서브 오버헤드 토스 다시 한번 왼쪽 김종호 서브 스파이크 막아냈고요. 중부대학교 때립니다. 뒤쪽에서 이창진 받아냈고요. 오픈 공격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중앙에서 때립니다. 중부대학교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고요. 양팀 선수들 뜨거운 경기 3단 연타 밀어냈습니다.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 오픈 계속되는 랠리 오늘 최고의 명장면 마무리는 어디로? 중부대학교 백토스 약간 어설펐고요. 오베드 토스 호미 중앙 중부대학교죠. 네, 아, 제가 또 중부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6대6 직선 서브에이스까지 만들어냅니다. 중부대학교 국내 최장신 박창준 아 박상준 선수였고요. 2단 다시 한번 때려봤습니다. 왼쪽 알렉스 중심에는 이창진 선수가 있습니다. 이창진 지금도 보시죠. 공이 흔들리면서 들어갑니다. 블락 이번에는 이것들이 이제 뭐 야구로 치면 변화구를 잘 던지는 선수죠. 뒤쪽에서 때려봤습니다. 잡아냈고요. 왼쪽 꺾어드립니다. 중부대학교 2단 세팅 밀어넣기 디그 성공 이창진이었고요. 왼쪽 받아내고 있는 중앙대 아 중부대학교 다시 한번 이번에는 김동영 잘 날아갔고요. 다이렉트 킥 성공시킵니다. 받아냈고요. 중부대학교 후위에서 날아올립니다. 하면서 경희대학교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훈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실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받아냈고요. 자신의 득점 1-3 김정호였고요. 서브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분위기 백어택 3대0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김정호 2단 세팅 이렇게 끝낼 수 없거든요. 네. 오늘 중부대학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신장호 스피드 많이 줬고요.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